안녕하세요. 꿀빠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옥수수 밭에 나왔어요. 옥수수 정말 많이 컸죠. 저희가 처음 심었을 때는 연두빛에 요만해가지고 완전 귀여웠는데 벌써 제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옥수수를 수확해서 20개씩 한 자루를 40자루나 만들어 볼 건데요. 옥수수 수확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꿀빠는 가족! 자, 옥수수가 저희가 한 1000대 가까이 심긴 했는데 까만색으로 변한 건 이제 수확하면 되는데요. 이게 옥수수 한 대당 2개 이상은 달려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수확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그만 거는 땡. 그래도 좋은 것만.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앉아서요, 시원하게? 예. 와우. 와, 근데 옥수수 잎에 베이겠어요. 이거 조심해야 돼. 네. 눈 같은 거 베이는 거 큰일 나. 와. 이봐, 옥수수가 넘어지니까. 지가 이렇게 처먹는다. 지 피해가 또 있네요. 지가 막 올라타서 앉아서 처먹고. 네. 새도 막 신나게 처먹어. 자, 잎이 엄청 컸죠. 눈 찔리지 않게 조심해 가면서 한번 옥수수를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모아 있는 것만 거의 하면 되는 건가요? 옥수수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만을 담아 볼게요. 와, 진짜 통통하네. 없나요? 이거 껍질을 안 떼도 되는 거죠? 그대로 해야지. 그래야지. 수분이 안 날라가서. 네. 거기다가 먹을 때까지. 아. 이 껍데기를 떼지 않아야 소비자분들이 받았을 때 수분이 날라가지 않는데요. 이게 지그재그로 넣어야 들어갈 거야. 지그재그로? 잘 안 들어간다. 이게 네. 잘 넣어야 돼. 처음부터 이쪽 좀 10개, 저쪽 10개 하면 20개 딱 세워야 돼. 세워서. 아, 진짜 안 들어가. 와우. 아홉? 열. 여기에 10개가 더 들어간다고? 벌써 갔다니까. 20개씩. 담겨질까 모르겠어요. 드디어 한다. 아홉, 열. 자, 이렇게 10개가 들어갔습니다. 20개가 들어갔습니다. 묶어요? 이씨, 한 번에도 안 나오고 있어. 이렇게 20개가 들어갔고요. 이제 줄을 잡아 당겨서 묶을 거예요. 산지직송 옥수수 20개가 한 자루에 들어갔습니다. 이걸 이제 40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가 벌써 이만큼 모였고요. 경함 한 자루 만들었습니다. 옥수수 까보게요. 우와. 오, 예쁘지? 예쁘다. 잘 컸네. 이때가 최고 맛있을 때라고. 야, 잘 컸네요. 자, 여러분, 한 13자루 정도 만들었는데 저 앞쪽에 땅벌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벌에 쏘이셨거든요. 근데 땅벌이 좀 많이 날아다녀서 살충제와 벌레 물린 약을 가지러 엄마 가셨습니다. 아,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요령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힘드네요. 여러분, 제 반려개구리예요. 제 반려개구리. 아, 옷을 싸고 날아갔어. 엄마는 땅벌을 박멸 중입니다. 땅벌 좀 많이 쏘이셨어요. 땅벌이 많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옥수수를 20개씩 한 자루에 넣고 있고요.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제까지는 막 비가 내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해가 쨍하니까 너무 덥고 힘드네요.
어쨌든 옥수수를 다 수확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고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. 자, 옥수수를 싣고 있습니다. 아빠가 퇴근해 오셨어요. 그 옆으로 거기다 넣고 거기서 싣어야겠다. 길에다 그냥 대도 되잖아. 이렇게 나. 자, 마지막 옥수수 씨르러 가볼게요. 맛있나요? 맛있다. 자, 이렇게 트렁크부터 뒷좌석까지 꽉 채워서 20개짜리 옥수수 44자루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는 섬을 두고 2차로 심은 옥수수기 때문에 아직 덜 여물었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 심은 해줄부터 옥수수 수확을 마쳤습니다. 아직 덜 여문 옥수수입니다. 알이 여물지 않은 거는 닭을 줄 거고요. 아랫부분은 좀 익은 이런 옥수수들은 저희가 먹을 거랍니다. 네. 작물이 난리야. 그러게요. 비가 너무 많이 왔어. 이런 거 여물다가도 말고. 좀 속상하죠? 많이 속상하죠. 쓸만한 게. 없으니까. 이게 해도 못 보고, 비도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, 옥수수가 다 이렇게 수정은 됐는데, 이 이빨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알이 차야 되는데 안 차고 이렇게 심은 날짜가 있으니까 이제 물은 드는데 속이 안 찬다는 거. 속이 찰수록 반짝반짝해지네요. 속이 찰수록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좋은데 안 드니까. 그래서 안 들은 거는 잘라서 닭 주고 이렇게 들은 거는 잘라서 먹어야 돼. 그나마 좋은 건 다 팔고 없어. 맞아. 그래도 우리도 맛은 봐야 되니까 요거 오늘 저녁에 한번 삶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먹을 옥수수 한 바구니가 나왔어요. 반짝반짝. 옥수수가 다 익었어요. 이제 건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가 반토막이야. 농부는 어쩔 수 없지. 이런 거 먹어야죠. 농부는 좋은 거는 못 먹고. 야, 그래도 때깔 좋은데요? 하고 맛있을 때요.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맛있는 옥수수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